이거 바르는 순간 민낯 자신감이 팡팡 터지는 기분인데요. 세륨 라인 이번 것도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함께 보면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리뉴메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작년부터 리뉴메디 세리움 라인이 론칭되고 나서 제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가 막힌 신제품이 나왔지 뭐예요? 오늘은 분홍 캡슐에 주목하세요. 세리움 리바이빙 캡슐 에센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는 워낙 토너 하나도 프리미엄 발효 토너 뭐 이런 거 나오고 크림이나 오일 등도 톡톡하게 제 역할을 하니까 에센스를 따로 바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런데 저는 에센스는 마치 피부에 영양제랑 비슷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양제를 우리 왜 먹나요?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요, 가끔은 몸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일반 식사만으로는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영양을 충족시켜줘서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미리미리 영양제를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에센스나 앰플을 한약 먹듯이 집중적으로 쫙쫙 발라서 흡수를 시키는 그런 기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가 먹는 보양식 세리움 리바이빙 캡슐 에센스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제품 패키징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보이시나요? 이 패키징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분홍 너무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세리움 라인의 제품들하고 쫙 줄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예쁠까, 내 화장대가 얼마나 화사해질까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리움 라인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패키징만 보시고 아, 이거 젊은 친구들이 바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살짝 걱정돼요. 여러분, 사실 화장품은요, 연령대보다는 개인의 피부 타입과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세리움은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퀄리티가 좋거든요. 저는 이 세리움 쓰고 나서 나만 알고 있기가 좀 아쉽다, 그래서 사실 주변 분들에게 여러 개 사서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프리미엄 에센스인 만큼 그 성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형을 보면 오늘 캡슐 에센스 라인의 핵심인 에센스와 캡슐이 보이실 거예요. 핑크 캡슐은 사막 장미잎 세포 추출물과 3중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강력한 사막 장미의 생명력과 콜라겐이 응축되어 피부에 닿아서 톡 터질 때 피부에 탱글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이 사막 장미는 실제로 수십 년간 건조한 상태에 있다가도 물에 딱 닿으면 피어나는 정말 신기한 식물인데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닌 사막 장미에서 추출한 세포의 추출물을 이 캡슐에 담아 피부에 닿는 순간 수분감이 탕탕 터지는 것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핑크 캡슐의 핑크빛은 모두 식물 유래 추출물들의 색상이에요. 인공적으로 넣은 색소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네, 이번 에센스에는 다마스크 장미꽃술을 바탕으로 세리움 컨셉의 발효물 5가지 여기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들과 또 세라마이드 MP가 기본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센스에 함유된 세라마이드 MP는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는 병풀 추출물, 무화과 추출물, 그리고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과 세라마이드가 나노 리포솜 기술로 캡슐레이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성분이 잘 전달되도록 잘 감싸져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무려 특허 성분이 두 가지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와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국내 특허를 가진 복명 추출물과 국제 특허를 가진 프랑스 원료사의 아쿠아리시아 바이오라는 상품명을 가진 원료인데요, 이건 보습에 특화된 펩타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밀, 콩, 옥수수, 콜라겐, 케라틴 등의 단백질까지 더해져 주름과 미백 관리에 필요한 소재들이 에센스와 캡슐 형태로 담아내져 두 배나 더 풍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살짝 제가 이렇게 손등에 발라볼 건데요, 이게 톡톡 캡슐
캡슐이 굴러져서 나오면 이 민감한 피부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에어리스 펌프에서 나옴과 동시에 캡슐이 살짝씩 터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다 보면 훨씬 더 생각보다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미리 이렇게 샘플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무조건 순한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순해요.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었고요. 또 수분감은 사실은 크림은 아니기 때문에 크림에 비해선 당연히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피부 타입, 건조함에 따라서 세리온 크림을 더해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미백, 주름 기능성 화장품인 만큼 환해지고 싶은 부분이나 눈가, 팔자주름, 목 부분 등의 고민 부위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이 에센스를 보다 똑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리움 라인과 함께 사용하실 거라면 지금 보이시는 요 밑으로 보이시는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토너와 에멀전 사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낮, 밤에 모두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19살부터 실질적으로 노화가 시작된대요. 19살부터 시작되는 이 노화, 멈출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뭘로요? 건강한 습관으로요. 몸을 위해 영양제를 챙기듯 이제부터 분홍 캡슐, 세리온 리바이빙 캡슐 에센스 챙기기 기억하세요. 오늘도 리뉴메디와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지세요.